오늘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른 영하 3.1도로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3도 정도 올라서 7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와 영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무난한 날씨 이어지겠지만 연휴 초반인 16일에서 17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고향 가시는 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 영서 북부는 늦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11도, 대구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